북한이 다시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까지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북한 측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전망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뉴욕 채널을 통해 미리 미국에 알렸습니다. 뉴욕 채널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 가동되는 비공식 외교 경로입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특히 탄도미사일 사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고립을 경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일본도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노다 일본 총리는 북한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고 일찌감치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을 배치했습니다. 가리니 発射가 強行されれば 極めて 遺憾であり 我が国をはじめ 국제사회として 断固とした 대응을 取らざるを得ません.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중국도 북한에 특사까지 보내 로켓 발사를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극도의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정권 교체를 앞둔 우리나라와 일본, 또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새로운 안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